몇 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손목 부상을 100% 예방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손목 보호대를 보내주셔서 착용을 해봤는데 손목이 어느 각도로 해도 우리가 안 가게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드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바리스타 민하진입니다. 저는 업종이 팔목과 팔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 업종이에요. 제조할 때도 그렇고 정리를 할 때도 그렇고 팔목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특히 제조할 때 캠핑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세에 힘을 잘못 교정을 하게 되면 팔목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하려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손목 부상을 100% 예방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에이더에서 손목보호대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착용을 해봤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손목보호대와 다르게 착용감도 편하고 착용법도 쉽고 손목이 어느 각도로 해도 우리가 안 가게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면을 팔목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팔목에 튀어나와 있는 뼈 위로 스트랩을 팔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저희 바리스타는 커피를 제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계속 물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기도 하고 요즘 되게 위생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다른 시중에 있는 보호대는 타고 일하다 보면 물이 닿으면 금방 젖고 촉촉해져서 중간에 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에이더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 닿아도 촉촉하게 젖은 느낌도 없고 되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보호대들은 무겁고 두꺼운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그걸 착용을 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에이더를 착용했을 때는 올블랙이어서 심플하기도 하고 스트랩도 모광으로 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계속 착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저희 직원들도 손목관리 같이 잘하면서 여기 카페에서 오래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